저는 사진 찍는 김수연이고요. 조이킴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. 다음으로 미루자라는 생각보다는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게 거의 위주거든요.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는 게 재능은 아니지만 저희 자랑거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중학교 때부터 이제 꼭 사진이 아니어도 영상 작업을 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각한 거를 실천을 해내고 이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덜 겁내고 덜 망설이는 것 같아요.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보다가도 아 강아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, 저희 전작업인 어반던드 도그가 나온 거거든요. 촛농을 오브제로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. 이제 캔들을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이제 캔들을 제 발등에 쏟은 적이 있는데 제 스킨 위에 얹어졌을 때 이제 굳어가는 그런 질감 표현이라던가 그런 게 되게 매력이 있다고 느껴져서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. 저에게 유명하다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유명하게 되면 무엇을 해도 박수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랑에 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결국에는 통하게 돼서 사랑을 받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I am famous. 감사합니다.